소비자협동조합 셀블록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재학생이자 소비자협동조합 셀블록의 현장실습생으로서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김로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소비자협동조합 임원진과 어플 개발팀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사 감사이자 베이비붐 세대 모임장 조영규님, 본사 이사장 이순기님, 본사 전산 담당 이사 김웅수님, 본사 총무 담당 이사 장길숙님, EGM페이 윤영현 실장님, 트램스 이다운 부사장님. 제가 일동 경례를 얘기하면 다 같이 경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동 경례. 네, 다음은 전 44대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신 허신행 장관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장관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몸 혁명 시대, 우리 한민족과 대한민국 또 국민 여러분은 어디로 나가야 잘 살 것인가,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4만 년 전에 우리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는 사피엔스라는 현생 인류로 들어오면서 원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만 년 전에는 동서양 공이 농경 혁명이 일어나서 농경 사회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50년 전 영국에서 산업 혁명이 일어나서 지난 한 250-300년 동안 영국에서부터서 우리는 산업사회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5년 전 한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닙니다. 원시혁명, 왜 원시혁명은 원시사회와 용맹사회가 음양원리처럼 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핵심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동물이, 식물도 마찬가지 학술적으로 정리가 안 됐지만은 매일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서 계속 머릿속에 넣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데올로기. 영어로 그 원시시대 때의 이데올로기는 자원주의다. 어디 가면은 천연 자원이 있느냐, 먹을 게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뿌리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짐승이 있느냐, 이렇게 천연 자원을 반납 머릿속에 놓고 다니며 살았기 때문에 3만 년 동안의 원시시대에는 사람들은 전부 자원이 어디가 있냐, 자원이. 그래서 이제 학술적으로 자원이지만 그때는 먹을 거리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고 다녔겠죠. 이게 이제 3만 년 동안에 살았던 원시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혁명이라고 했느냐? 뗀 석기, 그리고 동물의 뼈, 조각, 조개 껍질, 이런 것을 동물들은 쓸 줄 몰랐어요. 그러나 현생 인류 원시인들은 이 돌을 무기로, 칼로, 뼈를, 조개 껍질을 썼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완전히 동물 세계하고는 다른 혁명이 일어났었죠. 활과 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치 체제도 갖추고 살았습니다.
이런 삶이 3만 년 동안, 4만 년 전 3만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세계에서 이렇게 살았고 지금도 동남아시아 삼각지대라든가 아마존 밀림지대에서는 아직도 미개인들이 원시인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만 년 전에 동서양 공이 농경혁명으로 들어갔어요. 농경사회는 일손사회하고 음양의 원리처럼 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핵심 이데올로기는 어디를 가야 땅이 있느냐, 농경시대니까. 그래서 농지주의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사고였고 추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1970년까지 한반도에서는 아주 늦게, 200년 이상 늦게 우리는 이런 원시 농경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런 도구, 이게 이제 농경혁명이 철기시대 들어와가지고 이런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함으로써 농경혁명을 이뤘습니다. 검, 도끼, 청동, 거울, 우리 한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러한 도구를 만들어서 혁명을 이뤘습니다. 활 만들었었고 우마차와 범선, 그리고 농경시대 때 전제 군주제, 왕이 삼권을 쥐고 움직이는 정치 체제까지 다 거쳐서 우리가 왔습니다. 만 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1789년 프랑스에서 전제 군주제를 없애자 해서 시민혁명이 약 11년 동안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간접민주주의, 삼권분립 이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0년 전, 이제 물론 그 전부터 가내공업이 있었지만은 학술적으로 보면은 1770년대 제임스 와트가 모터를 대학에서 만들어내면서 드디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사회는 지식사회하고 음양의 원리처럼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남자 여자, 진보 보수, 이렇게 전부 음양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산업사회는 지식사회하고 짝을 이뤘었는데 지식이 산업사회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핵심 이데올로기는 원시시대 때는 천연자원, 농경시대 때는 농지, 그리고 산업시대 때는 자본입니다. 이 자본이 뭐냐? 요새 자본주의가 안 좋다. 자본주의가 황금 만능 시대를 불렀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면서 대학 교수분들도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자본이 뭐요? 어디 있어? 캐피탈. 근데 자본을 몰라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자본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본은 국어사전에 가보면은 사업자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사업자금을 가지고 뭘 합니까? 공장 짓고 물류 창고 만들고 수송 시설 만들고 판매 시설 만들고 저장하고 가공하고. 그러면은 공장 만드는 돈이 잘못된 겁니까? 그게 인간을 타락시켰나요? 대기업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데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는, 스티브 잡스는 존경받고 있어요? 대한민국 재벌은 잘못됐나요? 문제는 사람이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지. 자본이 잘못된 건 아니지. 혼동하시면 안 되겠다. 자본주의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주는 도구다. 산업사회가 250년 전 영국에서 혁명에 의해서 탄생해가지고 잘 보세요. 100년 동안의 생로병사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미국, 유럽, 일본을 거치면서 또 다른 100년 동안의 생로병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970년, 정확히 70년이에요. 대한민국, not 북한, 대한민국을 건너와서 지금 생로병 단계에 우리는 진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80년대 등수팽 나와가지고 1978년 흑묘 백묘, 우리 중국도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로 들어야
그래가지고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소위 브릭스로 건너가서 지금 생 다음의 늙은 로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파도 물결처럼 잠시도 멈추지 않아요. 다시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런 쪽으로, 그리고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과 후진국으로 파도물결처럼 넘실넘실하면서 지구를 한 바퀴 잡아 돌고 있다. 북한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비극적이죠. 그래서 지구촌 한 바퀴를 전부 잡아 돈다. 막으면은 돌아서 간다. 시간이 걸리면서 간다. 자본주의는 가게 돼 있다. 안 가면 안 돼.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뭘 했느냐? 인간이 생산하는 자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가전제품. 원래 우리는 생산해서 지금 여러분 오실 때 차 타고 온 것들 전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생산된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자꾸 확대되면서 시장에서 싸움을 해가지고 1,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고 국가 간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방직공장, 봉제공장, 중화학공장, 자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이게 이제 산업시대 때 우리 인간의 문명의 이익이고 도구고 삶의 일면입니다. 다양한 가전제품. 이 산업사회 정치체제는 삼권분립, 입법, 행정, 사법 삼권분립에서 점차 권한을 나눠가지고 견제하면서 자유, 평등, 박애 이런 정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한범 혁명 시대가 지난 15년 전부터서 지구촌에서 선진국에서부터 새로운 이른범 새싹처럼 여기저기서 솟아나고 있다. 이 한범 혁명 시대는 뭐냐? 아까 산업사회가 한범 사회로, 밑에 지식사회는 정각사회로, 그리고 핵심 이데올로기는 기창주의다. 이걸 제가 지난 38년 동안 연구해 오면서 제가 찾아내서 이름도 장명도 제가 지은 겁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기창주의가 뭡니까? 테크티비즘. 그러니까 첨단 기술의 기자, 창의력의 창자, 제가 붙여서 기창주의다. 첨단 기술과 창의력에 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 새로운 문명이 일어난다. ICT, NT, BT 등의 첨단 기술과 창의력에 의해서 70억 전 인류의 눈, 귀, 코, 혀, 몸 등 오감을 모두 연결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세상,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나 이런 몸처럼, 유기체처럼. 그래서 제가 한 몸이라고 한 거예요. 통합돼버려요. 연결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기창주의 한몸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4차 산업혁명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한몸 사회라고 하는 이 코끼리를 보고 다리 안에는 붙들고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이 중요하다. 무인자동차, 사물인터넷 몇 개를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 돈을 여기다 달아. 그래서 뭐 인공지능, 인공지능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코끼리가 여기가 있는데 사지가 다 있는데 한 다리를 잡고 거기다가 영양주사를 막 놓으면서 인공지능 개발해라, 로봇들을 개발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빈혈증이 걸려서 이상이 코끼리가 다리만 커진 코끼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인공지능 쪽으로 모인다. 정부의 투자도, 기업도, 사람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모든 인문학, 자연과학, 기기 또 이런 쪽으로 다 어떻게 해요? 빈혈 상태가 일어나서 기형화가 돼가지고 죽어버려. 나머지는 실망해. 청년들 지금 일자리가 없어 난리잖아요.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은 와! 돈이 막 엄청 들어왔으면 돈을 벌자. 기분 좋다. 대박이 난다. 나머지는 전부, 야, 큰일 났다. 자포자기하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은 행운아들이 오늘 여러분 이제 전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명 얘기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직접 회로, 반도체, 칩, 센서, 디지털, 소프트웨어, 메모리, 디스플레이, 인터넷, 있는 컴퓨터, 3D 프린터.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나와요. 인공지능을 붙들고 4차 산업입니다. 그러면 안 돼.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보다 인공지능은 우리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3D 프린터예요. 진짜 한몸 혁명은 이 3D 프린터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3D 프린터만 가지고 5차 혁명이다 또 이러면 안 돼. 전체 모든 분야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산업사회가 가고 한몸사회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등 모든 분야, 모든 분야. AI, 로봇 이런 정도가 아니고 모든 분야가 분야에서 혁명이 일어나 180도 통째로 바뀌어. 정치도 통째로 바뀌어. 다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는 예를 들어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들겠습니다. 정치는 간접민주로부터 직접민주로 가야 돼요. 경제는 제조업 대량 생산 체제로부터 3D 프린터에 의한 1인 제조업 시대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기업 경영은 수직 경영에서 수평 경영. 노사 관계는 단체 협약에서 개별 협약으로. 아까 이게 사전에 700만 비정규직. 우리 조영규 사장께서 700만, 아니, 5060 베이비 부모 세대가 740만 명입니다. 그걸 붙들고 경력 수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그 700만 비정규직, 740만 5060 베이비 부모 세대가 왜 생기느냐? 노사관계 하나를 잘 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40분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에너지는 석탄, 석유, 원전으로부터서 청정, 신재생 에너지로.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원전을 없애고 갑자기 태양광, 풍력 이러면 안 돼. 문명이라는 게 그렇게 가면 체해, 탈이나 병이나 나라가 망해. 스무스하게 슬로우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서 기술 개발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가는 거지. 오늘 갑자기 원전을 없애라, 줄여라, 태양을 막 새만금에 다 덮어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게 참 성질이 굽해서 그러나. 그러면 안 돼. 바람, 물결 흐르듯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면 돼. 교육은 획일적 주입식 교육으로부터 학생 각자의 적성에 따른 창의적 맞춤 교육으로. 여기 이제 학부인들 계시죠?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산업시대 때 말기 현상, 주입식 획일적 교육, 수능 점수에 의해서 대학을 촌들을 가요. 이거 산업시대 때. 거기 애들 집어넣으면 다 망가져. 와, 부족한 사람이 지금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학생을 양성시키고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쪼그랑 바지를 만들어가지고 애를 그냥 잘못하는 거예요.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선생이, 학교가, 학부형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공부는 해야지. 그 대신 스스로 찾아가게. 자기 적성에 맞춰서. 음악을 잘한 사람, 체육을 잘한 사람, 법학을 잘한 사람, 적성을 찾아서 물어서 스스로 가게끔 유도만 해줘. 주입식 교육하면 안 돼. 큰일 나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은 국내 시장에 없어요. 해외 시장에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 지금 청년 실업 문제 700만 비정규직 문제, 아까 200만, 700만이지만 그 중에서 200만 5060 베이비 부모 세대에게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에 천만 개의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실업자가 거의 사라져. 근데 천만 개 일자리가 없어. 어디로 가야 돼요? 해외로 가야 돼요. 콜럼버스처럼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느냐?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촌은 15시간 거리로부터 1시간 일생활권으로 급변하게 바뀐다. 이게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고, 제가 책을 9권을 써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24개 분야에 나아가는 방향을 전부 설명해 놨는데 다 맞아요. 놀랍게도. 이게 이제 그 24개 분야 제가 정리해 놓은 제목입니다. 제목. 하나하나가 한 시간씩 설명해야 되는 제목들. 이게 제목이에요. 자, 몇 가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감을 연결한다고 그랬죠? 오감을 연결한다. 무엇이 나오잖아요. 스마트폰. 그 다음에 폴더. 스마트 안경. 스마트 워치. 착용 스마트 기기. 헬스케어. 이제 눈에고 어디고 뭐 전부 다. 심지어 스마트 잠옷. 스마트 운동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스마트 기기가 다 파고 들어갑니다. 스마트 스키니, 파스처럼. 이거 컴퓨터예요. 먹는 컴퓨터. 이걸 이제 자꾸 적어져서 나중에 모레알처럼 작아져요. 지금 중국에서 모레알보다 작은 칩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다 살짝 이따 끼워놓으면 여기 생각하는 거 어디서 뭐 하고 전부 다 파악을 한다고 해서 지금 한국에 수십만 개가 들어왔다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났어요. 몸속 분자 로봇,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 컨택트 렌즈, 통역 안경,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 아파트, 소, 돼지, 동물, 자동차, 모든 분야를 다 네트워킹, 사람만 네트워킹하는 게 전체를 네트워킹해요. 그래서 제가 한몸 사회다, 한몸 혁명이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이 이름을 지을 때 고민 많이 했어요. 학문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모바일 온리 시대 이미 벌써 끝났어요. 인공지능, 이제 인공지능 이것만 이걸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하면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이건 그냥 사람 머리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거. 이게 혁명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DNA 30억 쌍을 모두 합성했고 가상현실로 전 세계를 다 보기 때문에 갈 필요도 없다. 예. 전 인류를 한 몸으로 엮은 사물까지 다 엮어버렸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두 번째, 지구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바꾼다. 이거 혁명 아닙니까?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 전기차, 무인차, 스마트카, 가로수로 나는 자동차, 날아다니는 자동차, 택시, 앱으로 홀출하는 자율 비행기, 비행 택시, 캡슐형 열차, 하이퍼루프를 이미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진공관도로 훅 날아가고, 1인용 헬기 시대, 자율주행 비행기, 이력주문 선대기,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로봇, 초음속 여객기, 엄청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국 버진그룹에서 극초음속 여객기, 시속 3만 킬로 달리는 비행기를 세 번 시험해서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성공했습니다. 시속 3만 킬로면은 지구의 반 지름이, 반 둘레가 15,000 킬로니까 30분이면 날아가 버려요. 아침 8시에 김포나 인천에서 이 비행기를 타고 30분 만에 파리나 뉴욕, 런던 도착해서 그 다음에 30분 동안 아까 가로수위로 나르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9시쯤 회사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일 보고 오후 6시에 퇴근해서 10시 반까지 공항에 나와가지고 30분 만에 인천 김포에 타. 그러면 7시에 도착하죠. 그럼 아까 가로수위로 30분 흥 날아가서 7시 반에 자기 집에 가서 밥 먹고 뉴스 보고 가족하고 얘기하고 세워자고 자고 그 이튿날 출근이 가능해집니다. 놀랍죠? 지구가 1시간 거리로 단축된다. 이게 혁명이 아니고 뭡니까?
모든 생산과 유통은 다 자동으로 될 것이다. 지금 이미 스마트 공장이 나왔습니다. 연간 30모작 농산물 생산을 수익 농장이 나왔죠, 지금? 제가 동영상을 못 보여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리고 로봇이 영국에서 개발했어요. 아주 농가리부터 시작해서 파종, 생산, 재배, 수확까지 전부 로봇이 다 합니다. 자율주행 로봇 트랙터, 일본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AI가 이제 농사를 진다. AI는 그냥 인간을 대신해서 심부름 해주는 거예요. 혼동하지 말아요. 그리고 아예 음식물을 찍어내버린 푸드니. 우편 택배. 여러분, 이런 건 뭐 대충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봤죠? 요걸 지금 이마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율주행 카트. 계산도 지금 자동으로 하는 거 이마트에 들어왔죠? AI 로봇이 만든 무인 햄버거 식당. 주방, 이제 로봇이 또 찾아서 주부님들 해방될 날도 다 왔습니다. 1인 제조업 시대, 이게 언제 진짜 한몸 시대 때 혁명이에요. 3D 프린터, 이미 벌써 혈관, 오래전에 만들었습니다. 기위, DNA 가지고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여성의 두개골도 강원도에서 찍어냈어요. 강원도 60대 여자가 함몰돼가지고 두개골을 3D 프린터로 찍어서 수술했는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 세포까지 다 이제 찍어내죠. 섬유, 드론, 비행기, 색소폰, 오토바이, 자동차, 이 3D 프린터로 찍어낸 겁니다. 조그만 소형 승용차, 권총, 정확해요. 강철로만. 섬유, 옷, 음식물 찍어내는 거. 저 달 기지까지 다 3D 프린터 가서 만들어냅니다. 3D 프린터를 가지고 3D 프린터까지 찍어냅니다. 그럼 여러분, 뒷방에다 3D 프린터 딱 놓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말로 내일 아침에 쌀 500g, 사과 200g 뭐 이렇게 음식도 주문하고 내일 날씨가 춥다 그러면은 쉐타 하나 만들고 신발 하나 두꺼운 신발 하나 만들고 필요하면 자전거도 하나 찍어내라. 그렇게 해놓으면 내일 아침에 3D 프린터가 지가 알아서 다 찍어내줍니다. 그럼 먹고 입고 가고. 이거 혁명 아닙니까? AI를 놓고 4차 산업혁명이 아주 싱겁죠.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울산, 평택, 광주 자동차 공장이 사라진다. 냉장고, 에어컨 만드는 큰 공장도 사라진다. 그 다음에 물류창고도 사라진다. 수송시설도 줄어든다. 백화점, 마트 사라진다. 혁명이죠. 전부 다 혁명이 일어납니다. 전부 다 혁명. 세상이 완전 바뀌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한몸 혁명. 놀라운 혁명이 지금 우리한테 15년째 자깍자깍자깍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노동과 교육, 직장이 해방된다. 무의 법칙이라고 해서 1년 반, 18개월이면 직접 회로, 첨단 기술이 더블, 배로. 거기서 배야, 거기서 배. 그래서 2040년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2018년이니까 22년. 어쩌면 시간이 땡겨줄 수도 있어요. 22년. 앞에 가면 한몸 혁명 시대는 거의 다 온다. 놀라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대학도 없어지죠.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적 노동도 해방이 되죠. 인공지능 의사가 탄생했어요. 변호사도 나왔고
성악가도 나왔어요. 성남 아트 호텔에서 노래 부르는 로봇입니다. 외교관이 나왔습니다. 유엔에서 소피아라고 하는 외교관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외교관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도 왔다 갔어요.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30년 이상 연구한 에디슨 이후의 최고의 발명가가 2045년이 되면은 전 인류가 지금까지 수억 년 동안 우리가 알아내온 모든 지능을 다 능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기계에 맡겨야 됩니다. 드론 전쟁 시대. 이제 드론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전쟁도 되고요. 우주도 한 몸으로 변합니다. 우주 호텔, 우주 공장, 우주 택시. 4차 산업혁명은 오진이었다. 잘못됐다. 산업혁명은 한 번이에요. 근데 뭐 1차, 2차, 3차, 4차 이런 사람들은요, 공부를 깊이 안 하고 조그마한 거 하나 봐가지고 책 하나 써서 얼른 팔아먹고 유명해지려고 잘못된 거예요. 인간이요, 학문하는 사람들은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지해야 돼요. 인기 영합하거나 돈을 추구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칼 마크스라는 사람도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칼 마크스가 인류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공산주의는 자본주의하고 남녀 음양처럼 짝이에요. 자본주의 이후에 공산주의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설프게 혼자 도각한 사람이 뭔 한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본주의 자본가를 때려잡아라. 혁명을 해라. 공산주의를 간다. 노동자 세상이 온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노동자, 농민이라고 해서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하세요. 나도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나도 학문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이 귀해서 내 자식이 가장 귀하다, 제일 보호해야 된다, 제일 잘 가르쳐야 된다 해보세요. 자식 망가져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노동자를 위한다고 너무 나가면은 노동자를 패하게 만들어요. 농민을 너무 위한다고 나가면은 농민을 못 살게 만들어요. 자본가를 너무 위하면은 자본가가 못 살아요. 그래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고 아니하고 그런 마음 없이 마음을 다 열어놓고 모아 내가 없는 세계에서 욕심 없이 정직하게 학문을 두루 해가지고 조심조심 해야 돼. 학자가 섣불리 움직이면 사람을 다쳐. 칼 마크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선언하고 공산당 선언을 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수천만 명이 재판 없이 죽었어. 지금도 봐.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 없이 평등 없이 평화 없이 독재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가. 재판 없이. 우리는 각성해야 돼요. 인간이라는 건 잘못하면 큰일 나요. 특히 두뇌를 가진 사람, 저처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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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학자라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아무라도 박사, 학자라는 말 안 붙여요. 어느 정도 된 사람을 저는 학자라고 불러요. 근데 학자 같은 사람 없어요, 지금. 물론 저도 더 수행 많이 해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은 오지입니다. 산업혁명이 생로병사 하는 거예요. 이걸 1차, 2차, 3차, 4차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 소리는 전혀 묻혀서 전달이 안 돼요. 온 나라가 정치인이, 교수가,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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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틀렸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학문혁명 시대에 잘못 방향을 잡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열을 올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각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으로 가면 큰일 나요. 1, 2차 세계대전이 시장 쟁탈전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한몸 시대가 돼가지고 대기업, 다국적 기업들이 막 파고 나가기 때문에 시장이 충돌하잖아요. 부석에 우리나라 보십시오. 스마트폰 천국이 돼 있잖아요. 돈 주고 안 사요. 공짜예요. 2년만 쓰면 공짜로 주는 거예요. 왜? 물건이 남잖아요. 어디 가서 팝니까? 그래서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중국 기업하고 충돌하고 일본 기업하고 충돌하고 미국 기업하고 충돌하고 유럽 기업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충돌하는 거예요. 개미들도 먹을 게 부족해서 충돌하면 싸움을 해요. 전쟁을 해요. 나비도 그래요. 잠자리도 그렇고 지렁이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면은 미국, 일본 내 해양 세력하고 중국, 러시아하고 대륙 세력이 충돌해서 불행하게도 우리 한반도 머리 위에서 일어난다. 우리나라는 4대 강국 속에 끼어가지고 역사적으로 720번의 외침을 받고 일로 전쟁, 청일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 자기들에서 일어나지 않고. 비극적입니다. 근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다시 한반도 위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자기들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게 우린 숙명입니다. 숙명. 그런데 선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엄청난 무서운 것이 우리 한반도에 지금 구름처럼 드리워져 있는데 또 반대로 선이 이만큼 크면은 악이 이만큼 크고 악이 이만큼 하면은 선도 이만큼 하고 이게 음양의 원리예요. 선악의 조화예요.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이만큼 크면은 플러스도 이만큼 하고. 그래서 아까 3차 세계대전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은 뒷면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세계 중심국으로 갈 수 있다. 왜? 전 인류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231개 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고 하나의 세계 정부로 가야 돼. 유엔이 7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는 사람이 조금만 나오면은 금방 세계정부로 가자. 그러면 세계정부 입지 조건이 뭐냐? 이제 세계 지도자들이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조건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국가. 여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여러분한테 이해시키려면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 종교가 다양하게 있으면서 싸우지 않은 국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중동에는 다른 종교 못 들어가잖아요. 회교 말고는. 유럽에는 지금 기독교 말고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다종교 화합국가. 세 번째, 다인종 혹은 황색인종. 네 번째, 봄, 여름, 가을, 겨울, 눈, 비, 우박, 다규. 다 있는 국가. 다섯 번째, 육지 절반, 바다 절반. 이렇게 다섯 가지 조건을 두루 갖춘 지역, 나라 231개의 국가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겠습니까? 어딜까요? 특히 다종교. 우리나라 종교가 다 있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도교, 회교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안 싸워요. 한 집안에 보통 세 개, 네 개씩 있습니다. 초상 났을 때 가보면은 목사가 오고, 중이 오고, 유교 또 이 선비들이 오고,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도 어머니 상을 당했는데 세 종교가 다 왔었어요. 한 사람 목사는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이와 스님이 와서 목탁 두드리고, 법문하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는 또 이제 유교식으로 집안에 어른들이 턱 와가지고 버티고, 그러나이다! 그래가지고 또, 목사하고 이제 중은 이제 한쪽으로 좀 삐끼 있고. 근데 안 싸워. 이게 칼부림이 안 나. 와, 이거 말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 위대한 거예요. 예, 위대한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세계에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래서 한몸 혁명 시대 이제 15년 지났는데 앞으로 10년, 20년 그 안 가요. 10년 안짝일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정부가 와서 세계 중심국이 됩니다. 이때는 박수를 한번 쳐야지. 그래서 우리가 잘만 하면은 엄청 위험한데 그걸 잘만 하면은 세계 중심이 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권이 아니고 6권 분립 직접 민주주의 시민혁명 시대가 시민정부 시대가 옵니다. 아까 프랑스가 3권 분립했었죠. 시민혁명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거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요 유권 분리 직접 민주주의는 이건 한 시간 이상의 한 시간 반 정도 강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한테는 조금 무거울 거예요. 일단 넘어가겠고요. 지난번에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사실은 일로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힘이 없어가지고 불을 못 질렀어요. 불을 질렀어야 돼요. 1, 2, 3차 노예 노동자 근로자가 해방된다. 노예는 농경시대 때 있었어요. 그냥 인간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농경시대 때 유물이. 그게 1834년, 63년에 노예 해방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블루칼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960년대, 90년대 공장의 자동화 시설이 되면서 블루칼라가 해방됐고 드디어 AI에 의해서 화이트칼라가 2010년부터 서서히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교수 이런 사람들이 점차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됩니다.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고. 그래서 노예,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모두가 해방이 된다. 어떤 세상이 오는가.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전 세계에 큰 혁명이 일어나는데 과연 이 세계 이런 세상을 누가 알아서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전쟁이에요. 천당과 지옥은 좌우 1% 선에서 1위 하면은 천당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져. 우리 인간이 인류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시. 처음에는 지옥이고 처음에는 천당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리더가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브렉시트, 트럼프, 듀테르, 브라질 이런 사람들이 튀어나와요. 그냥 선동, 선전하고 막.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큰일 나요. 지금 트럼프가 전혀 모르잖아요. 미국이 제일주의다. 때려잡아라. 뭐 해서 큰일 나잖아요. 막. 근데 너무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 중국이 또 가만히 있나 지금. 무역전쟁이 일단 들어갔잖아요. 무역전쟁. 그 다음에 이제 환율전쟁. 그 다음에 에이 지금 땡크로 밀어붙여라. 그럼 전쟁이지. 그래서 리더십이 세계에 리더가 없다. 공부를 제대로 하고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훌륭한 리더가 없다. 어떤 민족이 한몸혁명 시대에 세계를 이끌고 갈 것인가. 제가 4, 5년 전부터서 이 질문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 어떤 민족이, 어떤 민족 중에서 어떤 민족이 세계 인류를 이끌고 갈 것인가 봤더니 55개의 민족이 있어요. 이 지구촌에. 그런데 세계를 지금까지 이끌었던 민족들은 게르만 민족이에요. 앵글로 색슨족. 산업사회, 산업혁명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금 노벨상을 받는 사람의 4분의 1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인구가 0.2%예요. 세계에서. 근데 지금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대학 교수의 4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을 실질적으로 언론, 군수산업, 금융 전부 지배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혹시 인류를 이끌고 가지는 않을까. 천재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제가 이제 저는 이 연구를 이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역사책에 가서 보면은 대학교, 고등학교 체벽에 보면은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당군 왕검을 낳았다. 그렇게 신화가. 그러니까 우리는 곰죽이야, 곰새끼야, 곰새끼. 그래서 제가 실망을 해서 이건 아닐 텐데 어떻게 곰이 사람이 어떻게 곰 속에서 나오나? 그건 유전학적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신화라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우리 역사 학자 한 학자라고 하지 않아요. 강단 사학계 먹고 사는 사람들. 사람들이 그 천을 파봐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4년 전부터서 우리 한민족의 고대사를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책도 보고 사람들이 또 공부한 사람들한테 묻고 해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한민족 역사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더라. 저는요, 이 문명사회도 제가 운이 좋아서 발견했고 지난 4년 동안 우리 선조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돌아다니다가 정말 위대한 민족임을 알고 제가 여기서 굉장히 즐거워졌어요. 행복해졌어요. 한민족은요, 세계 4대 문명보다 천년 이상 앞선 홍산 유화 문명을 창조했어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 그보다 천년 이상 앞선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민족이 천년 이상 앞선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요하게 연구를 못했어. 아까 인기인 그냥 즉흥적으로 말투 신경적으로 그냥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집요하게 정의를 해보면 우리 한민족은 이미 벌써 수천 년 전에 다른 4대 문명보다 천년 이상 앞선 홍산 유화 문명을 창조했고 6천 년 전에 시안 등의 100개 이상의 피라미드를 세계 최고 최대 피라미드를 축조한 민족이에요. 5500년 전 테오복희라고 하는 우리 한민족의 저 위에 그 양반이 음양 이진법을 그때 이진법 요새 0, 0 하듯이 컴퓨터 이진법을 찾아내가지고 8개 5행 우주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역을 났어. 주역. 주역은 점쾌. 사람 운수를 본다고 해서 점쪽으로 아니에요. 천문학이에요. 천문학. 그리고 그게 유럽을 건너가가지고 새로운 한몸 시대, 한몸 혁명을 일으키는 컴퓨터 개발의 모태가 된 게 우리 한민족의 음양 이진법이에요. 4300년 전 아까 곰의 신화가 아니고 4351년 전 당군 왕검이 개국을 하면서 우리 한민족의 특성이 생겼고 그 고조선 이래 한민족의 중국의 중원을 2000년 동안 지배하면서 금문 갑골문자 한문이죠. 우리 겁니다. 중국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창조한 거예요. 발음도 정확하게 우리말에 다 맞아떨어져요. 이제 증거가 많습니다. 그리고 2500년 전 단유세 문경 청동 아까 거울 그 다음에 금관 교구 비파형 동검 나노기술을 가진 청동기 시대 때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검을 만들고 청동 거울을 만들어서 13,000개의 0.3mm 선을 다 제조했던 우수한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2500년 전에 이 검을 가진 우리 한민족이 유럽을 건너가서 유럽을 수세기 동안 지배하고 다양한 민족으로 분파됐습니다. 1900년 전에 가야국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4대에 걸쳐가지고 일본의 천황 가문을 세웠습니다. 지금 일본의 지배계급은 쭉 지배세력은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마지막에 꼭 죽기 전에 한국을 갔다 왔으면 좋겠다 소원을 편 사람입니다.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한두 가지 예가 들겠습니다. 한민족이 세계 최초로 금속활주를 발명했고 일본의 국보 제1호 미륵
방과 사유상 여러 가지 이게 세계 최고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세계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국보 1호입니다. 이게 우리 한민족이 만들어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한글 이외에 가림토 문자가 있고 가림토 문자 위에 녹도 문자가 있고 그 녹도 문자가 5900년 전부터 세계로 뻗어나가서 산스크리트, 라틴어, 영어, 한문, 한글 등으로 발전해가지고 인류 언어 문자의 시원을 이뤘다면 과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 한민족은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나와요. 이게 제가 증거 다 모았어요. 벽시가 15,000년 전에 한반도에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벽시가 나왔고요. 이거 보십시오. 고인들 보십시오. 고인들. 증거, 도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호남에서부터 쫙 올라갑니다. 고인들이. 빗살무늬. 일본에 지금 이번에 그 군인들이 쓰고 있는 우길기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태양에서 빛이 막 나가게 빨갛게 하는 일본 군대들이 하는 그게 이 빗살무늬입니다. 한민족 지도자들이 이 우길기는 빗살무늬, 우리는 원래 태양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아니, 우리 한민족이 같기 때문에 태양도 우리 원래 천손족이든 태양족이든 일본에 가서 태양을 국기로 만들었고 우길기가 전부 다 이 빗살무늬. 태양에서는 빛을 우리 민족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욕할 거 없어요. 비파형 동검의 세계 분포, 우리 지금 이 홍산 요한 문명에 전부 증거예요. 이게 지금 13,000개 나노기술로 청동 거울의 분포입니다. 이게 지금 석관묘가 지금 이 한반도에서부터 이걸 구한반도라고 그래요. 이 파란 이거 지금 석관묘 분포입니다. 이게 이제 홍산 문화예요. 이 홍산 문화의 이 무덤 속에서 나온 다양한 유물, 이게 5,000년 전 믿으시십니까? 이 조각품들 한번 보세요. 한번 큰 걸로 볼까요? 고조선의 영역. 이게 고조선의 영역이에요. 저 중국 밑에까지 옆으로. 중국의 지금 동해안 쪽으로 아주 옥답은 거의 다 찾아오고 있어요. 이게 한민족의 역사 영역입니다. 이게 세계 우리가 4대 문명보다 1000년 이상 앞선 증거들이 고조선의 최전성기 영역이 이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구한반도라고 그래요. 요새는 압록강 밑으로 이제 잘라졌지만요. 이제 이게 금광교기예요. 0.3mm의 금으로 만든 알갱이. 비파형 동검. 성덕대왕 신종 제가 설명 아까 안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종입니다. 이게 미륵방과 사유상 일본 국보 제1호입니다. 세계 최고의 걸작품이죠. 금속활자, 대장경. 일본의 조상을 모시는 2세 신궁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우리 한민족. 그리고 중국이 8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돈이 조금 먹고 살만해서 유물을 팍 하다가 으차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삼조당이라고 해서 이 삼조당 조상 세 분 모셔놨는데 첫째가 치우천왕, 황제헌원, 염제신농 이 세 분은 우리 한민족의 왕들이었습니다. 일본의 조상이라 아니 중국의 조상이랍니다. 삼조당 우리 조상이다 하고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더 놀란 것은요 치우천왕 우리 붉은 악마 이 우리 조상이 이게 이제 참 황제 헌하고 염제 신농을 2007년에 큰 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는 이게 우리 조상이다 하고 선언했어요. 2007년이에요. 11년밖에 안 됐어요. 자기 조상이래요. 우리는 지금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한민족이 어떻게 내려왔는가 이름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밝혀내서 이제 책만 딱 내놓으면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우리 한민족이 저기 조상이다. 지금 시진핑하고 아베 여러분 얼굴 보시면 저하고 얼마나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시진핑하고 아베하고 얼굴을 한번 쭉 보시면 누가
다른 민족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전라도 토속 사투리도 증거입니다. 거시기 모시기. 이게 산스크리트. 전라도 토속 사투리의 80%가 산스크리트입니다. 마누라 무슨 아시아 에덴 전부 한민족에서 나왔고요. 그럼 자 우리 한민족이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3차 세계대전 막아야 되겠죠? 새로운 한몸 혁명, 기창주의 한몸 사회 우리가 창조해야죠. 위대한 민족이니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중심국으로 나가야 되겠죠. 유엔을 세계 정부로 전환시키고 유치해서 유권 분립 직접 민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니까. 그 다음에 1인 제조업 경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한민족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참 중요해요. 아까 이제 노예, 블루칼라, 화이트칼라가 다 해방됐으면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진선미, 진선미. 이건 애가 못해. 진선미. 특히 아름다운 미. 우리는 그리 나가야 돼. 어떻게 하느냐?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는 개도국가 후진국 시장을 개척해야 되고 2년 안에 국민 통합해야 되고 3년 안에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해야 되고 4년 안에 5060 베이비 부모 세대들에게 일자리 좋은 일자리 줘야 되고 양극화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촌도 5년 10년 안에 현대화 가능합니다. 기업 경영은 이렇게 해야 되고 기업인은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외교안보 국방정책 남북평화통일 교육문제 전부 다 있어요. 노인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꽤 오셨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이 소비자 연금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급변 사태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모든 공장, 백화점, 마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변사태. 그래서 제가 급변사태라고 했어요. 그 속에서 자구책 하나를 오늘 여러분한테 제시하겠다. 왜 급변사태냐? AI 로봇이 인간을 모든 일터에서 몰아내고 AI 로봇 드론 등의 발전이 급진전하게 일어나고 일자리 사수를 위해서 노조가 강성화되고 그래서 최저임금 또 근무시간 단축한다고 정치인들이 날리고 그러니까 기업과 국가 경제가 경쟁이 약화되고 기업들은 밖으로 나가고 악순환이죠. 예,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기기와 빨리 노조가 강하면 강할수록 정부가 꿈밤을 주면 줄수록 기업은 야 뭐하냐 빨리 자동화해라 로봇들을 집어넣어라 애를 집어넣어라 지금 밤낮 24시간 돌아갑니다. 악순환이죠. 악순환이죠. 그래서 제가 급변사태라고 했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기업들이 가만히 있나요? 밤낮 지금 자동화 자동화 AI AI 여쪽에서 강하면 강할수록 빨리 막 24시간 26시간 풀 가동 그러면 이제 근로자들 전부 일터에서 모두 물러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럼 인간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야 인간은 노예 해방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해방이 다 됐어요. 원하지 않는 일로부터서 완전하게 이제 해방이 다 됐다. 저같이 연구한 사람은 아이고 해방됐네 좋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죽을 지경이죠. 강성화되죠. 그래서 진선미의 세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재밌는 것 그런 쪽으로 나간다. 그래서 아까 교육부터 바뀌어야 된다. 애들 낳아서 한 살, 두 살 되면 뭐가 얘가 잘하는 거, 무슨 끼가 있는 걸 빨리 관찰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쪽으로, 재밌는 쪽으로, 즐기는 쪽으로 애를 이렇게 맞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박세리 같은 사람, 박찬호 같은 사람이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우리 탤런트, 이번에 방탄소년단 얼마나 잘해요. 걔들 서울대학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수능 점수 별로 안 받았을 거예요. 참 막 이것도 잘하거든. 자기들이 작사 작곡 같이 했대요. 전 세계 20대 초중반에 말이지 저렇게 인기 있게 대박 날 수가 있어요? 그럼 맞춤 자기 적성에 따라서 예 그렇게 해주면 돼요.
재밌게 즐겁게. 그래가지고 평가를 해. 시장에서 평가를 못하면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얘는 연봉 몇천만 원, 월급 뭐 500만 원, 천만 원 이렇게 정해서 가면 돼요. 창의적이고 진선미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참 멀어서 이게 진선미 지향 인류의 새로운 이걸 이제 서양에서는 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300만원씩 주자 무조건. 그러니까 저항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야, 공짜로 어떻게 300만원 주면 타락되잖아. 무조건 300만원 준다 공산주의식이지. 아니지. 방탄소년처럼 잘한 사람은 많이 주고 또 이제 조용하게 식당 하거나 이제 또 청소하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연봉 3천만원 준다든지 이렇게 전부 청해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가면은 가난과 궁핍이 없는, 전쟁이 없는, 질병도 아픔도 없는 천상의 세계, 하늘의 세계, 부처의 세계로 인류는 갈 수 있다. 알기만 하면은 갈 수 있다. 재밌게 살 수 있다. 왜 학교에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다 집어넣고 우리 애들을 꿈밥을 주면서 수능시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라고. No. 그러지 말아요. 지금 화라는 그렇게 안 해요. 교육부터서 애들 잘 유도해 주는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렇게 하면 금방 좋은 세상이 왔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국민 각자의 능력과 실적에 따른 차등 기본소득화 제도를 만들자. 방탄소년단은 지금 아마 모르긴 하지만 엄청 대박이 났을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요? 세계에서 티켓권을 가지고 돈 주는데 그거 막을 수 있어요? 주자고요. 뭐 태양의 후예 송씨들 사람들 지금 아마 몇백억대 벌었을 거예요. 전지현이 별그대 그런 사람들 누가 뭐라 그래요?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전부 주자를 차등화해서 갖도록 시장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모두가 불평 없이 그렇게 해주자. 이걸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연예계하고 스포츠계에는 이게 왔습니다. 두 번째, 누진세율. 이제 기기가 돈을 벌잖아요. 공장이 AI가 자동 시스템 벌잖아요. AI는 소득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은 전부 기기가 벌게 만들고 세금을 많이 걷어. 그래가지고 그 능력에 따라서 주면 돼. 그러니까 누진세율을 높이자. 법인세, 소득세를 높이자. 얼마나 높이냐? 이거 연구 엄청 해야 됩니다. 세종대왕께서 이 세제를 고치는데 16년 동안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16년에 걸쳐서 세종대왕은요. 근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며칠 앉아가지고 뚝딱 노 그렇게 하면 안 돼. 피케트라고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무슨 뭐 무조건 소득세 뭐 90% 뭐 몇십 프로 올리라고. 그러면 누가 저기 기업하고 장사해요? 논의해, 연구해야 돼요. 몇 년이 걸려도 연구를 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스위스형 생산적 복지 제도를 가져오자, 개혁하자. 네 번째,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를 활성화해서 양극화를 해소하자.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소비자 자체 연금 제도를 한번 설립해서 가보자. 지금 연금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은 저도요 국민연금 여기 이제 뭐 연구기관으로 이리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공무원 연금은 못 받고 이제 국민연금을 처음 시작해서 넣었어요. 직장에서 저번에 넣고 제가 저번에 넣었는데 지금 은퇴하고 나왔는데 한 달에 83만 원인가 받아요. 83만 원 가지고 부족해요, 부족해.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도 연금을 들걸 근데 그때 연금 들어올 때는 다들 그냥 시큰둥했다고 저게 나중에 주겠나? 뛰어먹겠지 뭐 이러면서 다들 그냥 별로 그냥 강제로 뛰니까 넣어줬지 저 연금 별로 생각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연금이요 효자예요. 특히 공무원 한 25년인가 30년 하고 나오면요 와 대학 교수하고 부인이 선생하신 분들을 한 달에 천만 원 받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깜짝 놀려버렸어요. 800만원, 600만원, 500만원 사람들이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연금이라는 것이 위대하고요. 모든 걸로 해방되고 효자고 야 연금 요새 지금 새삼스럽게 이제 거의 제도권에서 정부에서 하는 건 연금 정부에서 다 절반씩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영규 사장께서 수년 동안 걸렸어요. 저희
언론인 생활하면서 유럽으로 어디로 중국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별 노력을 다 해봤는데 어디 유럽에서 어느 조그마한 타운에서 서로 협동작업을 해가지고 스스로 쓰는 거에서 전략해가지고 하는 걸 보고는 자기가 아 이거다 해가지고 와서 참 앱 많이 썼으면 처음에는 카드로 했다가 앱으로 또 개발이 돼가지고 마침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누가 정부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앱으로 가지고 등념해서 내가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상품을 산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 즉 한번 이렇게 툭 되면은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구입했다. 그러면 그 10만 원 중에서 1.8% 포인트. 그러니까 그 결제한 그 가게에서는 3%가 나가요. 3% 중에서 60%니까 1.368, 1.8% 포인트가 띵 하고 나한테 스마트폰으로 툭 들어와요. 10만 원에 1.8%면 얼마인가요? 1,800원인가? 1,800원이 방금 내가 쫙 했더니 띵! 1,800원이 딱 들어왔어요. 이거 내 거예요. 이놈은 이제 계속 쭉 쌓아가면 이놈이 1,800원, 만 원, 10만 원, 20만 원 쫙 또 야. 재밌잖아요. 우리 백화점에 가서 뭐 마트에서 사면은 포인트 나한테 포인트가 얼마가 있는지 한참 있다가 얼마 됐어? 그러면 2만 얼마야? 그러면 아, 결제해. 뭐 그러면 별로 끝나는 신경 안 쓰지. 근데 이건 결제할 때마다 500원, 100원, 1000원, 만 원 하고 뚱 들어온다고 띵띵 들어온다고 딱 제가 보죠. 누계 얼마? 이걸 10년 동안 그냥 소비할 때 쭉 하면은 10년 동안 딱 쌓여가지고 이건 그럼 누가 개인이 저 뭐하던 게 요새 컴퓨터 시스템이 엄청 개발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 20일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가전 제품을 좀 교체라고 카드를 써봤는데 와 이게요 카드가요 딱 300만 원 한도가 딱 정해져요. 그 이상 결제하니까 한도 초과 노. 아, 무슨 소리 있나 내가 가전 제품을 그보다 삼성전자 더 샀는데 그랬더니 삼성전자 카드 가지고도 안 돼요. 안 된대요. 사장이 뭐라도 지원장이 뭐라도 안 돼요. 컴퓨터가 딱 이게는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적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정말 놀랐어요. 컴퓨터가 인간을요 다 지배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지원장 마음대로 안 되고 사장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이것을 사실 처음에 나도 아니 그 10년 동안 다 모으면 썩 누가 뒤에서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컴퓨터에 딱 집어넣어서 금융에다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전부 다 무슨 소리냐 딱딱 전부 철두철미하게 거기다 이제 블록체인에 속에 들어가면 누가 얼마를 한지 전부 다 투명해져가지고 그런 세상이 지났습니다. 이걸 10년 동안 쌓으면 그냥 자기는 소비하는 거예요. 돈 내는 것도 없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10년 동안 쌓아가지고 계산을 지금 해봤대요. 이따가 이제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적게 쓰는 하층은 월 30만 원씩 매년 그 다음에는 50만 원 그 다음에 70만 원 100만 원까지 매월 연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썼는데 누가 준 것도 아닌데 내가 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 이것은 새로운 시대에 잘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 새로운 한몸 혁명 시대에 이런 것은 자구 책임이지 않느냐. 스스로 그냥 내가 쓰는 거니까 지불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돈 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남 신세 지는 것도 아니고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다만 제가 이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대기업이 또 야 이게 뭐 전부 그냥 SB로 가버린다 그럼 대기업이 또 카드 회사가 엄청 그 만보스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연구를 또 밤도 해가지고 뭘 할 것인가 또 너도 나도 그냥 또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 두 가지가 사실 염려스러운데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쌓아나가고 지켜나가고 잘만 발전시키면은 새로운 한몸 혁명시대 기초연금이라든가 다른 연금 나오는데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셀프 자생적 소비자 세일 블록으로 들어가면은 나머지 여생 동안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이제 행사 진행이 몇 가지 남았으니까요 진행을 이제 신속하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그 목적은 우리 모인 분들이 먼저 지금 바람을 좀 일으켜 가지고
국민들이 난중에 이제 이 민간연금이 지금 우리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주는 것은 25만 원 기초연금이 단데요. 그거 가지고는 사회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최소한도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는 돼야 우리가 기초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간연금에서 우리 스스로 지금서부터 좀돌이처럼 모아서 나중에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은 우리가 그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우리가 처음 서울시에서도 이 우리가 연금 지급한다는 협동조합을 만든다 이거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우리 스스로 하겠다는데 왜 그 반대를 하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민간연금을 우리가 이제 지급하겠다 해가지고 좀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하여튼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12월 1일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바로 그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도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요 시연을 할 겁니다만은 스마트폰으로 딱 가만 비치면은 자기가 그 필요한 몇 가지 조작만 하면은 핸드폰에서 조작만 하면은 바로 그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서 쓰면은 계속 3%씩 쌓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소한도 어떻게 평생을 우리가 소비생활을 하는데 아무 혜택이 없다는 건 좀 억울하거든요. 모든 그 지금 뭐 혜택이나 뭐 이익이나 이런 것은 다 대기업 편중돼 있고 또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그 소비생활을 하면 다 세금도 내는 건데 그렇게 열심히 세금 냈으면 10년, 20년 세금 내고 썼으면 우리한테 혜택이 있어야지요. 최소한도 뭐 노숙자 문제 정도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뭐 그런 그 영상도 많이 담아왔고 왔는데 오늘 이제 그걸 다 뭐 좀 하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간략하게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녕하십니까. EGMP의 윤영현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시연을 했었는데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화면으로 뭐 이런 부분은 필요 없고 실제 어떻게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세일즈 페이가 어떻게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바로 이 화면상에서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 페이는 기존의 카드를 가지고 스와이핑을 하거나 아니면 인서트를 하는 꼽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놀란 게 QR코드 방식이죠. 이렇게 핸드폰으로 탁 찍는 방식입니다. 세일즈페이는 핸드폰 앱으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고요. 지금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앉아 계신 트램스 부사장님하고 저희 쪽하고 같이 앱을 개발 중에 있고 11월 중순에서 말경에 시스템이 다 완료가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월 1일부터 이제 회원가입을 받으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샌드위치를 그러면은 저희 직원이 핸드폰으로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드위치가 2,700원이네요. 2,700원. 자, 결제를 누르면은 이렇게 QR코드가 뜹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이 QR코드를 딱 찍으면은 이렇게 결제 성공 바로 딱 뜨죠. 결제가 완료된 겁니다. 한 1초, 1, 2초? 뭐 바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망고 스무디를 한번 사볼까요? 망고 스무디. 이거는 지금 그 가맹점에, 그 상점에 이렇게 QR코드가 딱 뜨겠죠. 그러면 회원이, 고객님이 여러분들이 이 QR코드를 딱 찍으면은 바로 결제가 되면서 그 가맹점에는 결제 성공이라는 이런 내용이 딱 뜨고 대금은 보통 결제한 날 기준으로 보통 카드사 같은 경우
예전에는 D+3일, D+2일 정도 이렇게 대금 입금을 해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결제하고 그 다음날 오전 11시 59분까지 D+1일에 바로 입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맹점도 그렇고 그 회원도 그렇고 굉장히 편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굳이 뭐 다른 거 막 이렇게 막 보여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그냥 바로 여기서 저희가 결제하는 거 보여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바로 보여드릴 거요. 그 앞에서 저희가 시연을 하고 있으니까 행사 끝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 직원분이나 아니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12월 1일부터 이제 유저층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가지고요. 각 그 이제 가맹점이 있어야 쓸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가맹점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은 가맹을 일일이 맺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아 이 지금 내용은 딴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결제를 할 테니까 우리한테 연금 지급하게끔 해다오. 그러면 이제 그 소비자의 그 소비자가 원하는 걸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모든 가맹점이나 그 업소에서는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아까가 이 어플을 깔아야만이 결제가 되고 우리는 또 우리는 쓰는 어플을 깔고 또 그것이 간단하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뭐 한 50여 분 이제 오셨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오신 분들은 아까 그 이제 저희가 그 한 구좌씩 드렸습니다. 그러면 12월 1일서부터 이제 회원 가입이 되면서 거기에 가입하셔서 우선 한 구좌씩 받아가시고요. 이제 저희가 한 구좌씩 지급을 하면은 지금은 물론 한 구좌가 5만 원짜리 한 구좌지만 제가 그 유럽에 있을 때 협동조합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한 구좌씩 받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는 물론 한 22년 됐어요. 근데 부조 차량 한 대 값하고 똑같아요. 부조가 지금 4,500만 원이에요. 그 한 구좌가 4,500만 원 된 거예요. 뭐 그때는 뭐 장난스럽게 받았겠지만은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 여기서 그 큰 의미도 있고 우리 전 국민이 나중에 연금을 좀 안전 뭐 크게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은 안정감 있게 좀 살아가자 하는 데서 제2민간연금을 이제 모발리 적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보자 하는 거니까 하여튼 계속 관심 가지시고요. 우리가 소통하는 창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좀 거기에 이제 창에도 많이 좀 인터넷을 통해서 좀 들어와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우리가 각 지역의 시군 단위별로 한 분씩 그 지역장을 한 분씩 그 우리가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좀 지역에 좀 유지급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맡아서 하시면은 저희가 그 통장 협의회에서 오늘 뭐 몇 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통장분들이 하시면 좋은데 그건 또 뭐 좀 그 정부 쪽하고 또 이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건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 내가 우리 이 시에 내가 한번 하겠다. 그러면 좀 우리한테 그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은 그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제를 통해서 2%를 그분한테 드릴 겁니다. 우리가 뭐 따로 뭐 봉급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10만 명 정도의 시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되면은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꼭 그 저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오늘 오기로 했는데 우리가 12월 방학 때 학생들 한 20명이 이제 전국을 돌면서 우리가 행사 이런 어플을 깔아서 앞으로 연금 받는 어플로 깔아서 활동을 하십시오. 영리한 결제를 하십시오. 이제 이런 홍보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또 추천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좀 그 서포트도 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 뭐 이제 행사는요, 저희가 그 이제 이걸로 마치고요. 하여튼 그 앞으로 뭐 꼭 그 질문이 있다든지 이제 저희한테 좀 권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손 들어서. 예.
나오셔서 좀. 예. 네. 저는 예. 예, 네, 또 나와서 말씀 오세요. 네. 예, 저는 경기도 용인과 수원에서 예,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경기도건 어디든 전부 다 이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그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신문은 이런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그 관대하고 포용력이 굉장해요.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는 홍보입니다, 이게. 저희가 아무리 웹을 갖고 있어도 판매점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저기 지금 상품권 타신 분도 세종시에서 오셨다는데, 세종시에 보거나 어디에 보면은, 저는 경기도에는 용인신문이나 뭐 용인시민신문, 파주 같은 데는 파주신문, 광명 같으면 광명일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일간지 같은 경우는 홍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전에는. 하지만 지역에서는 지역신문들은 이런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인들 또 선후배 관계에 지역신문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홍보를 일단 해주세요. 홍보를 하면은 이쪽 아마 본사에 직원이 나가든 해서 상담을 한 다음에 하면은 광고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나와서 한번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저희가 지금 그 형식도 없이 아무 어떤 기준도 없이 뭐 이제 제2민간연금이다 해가지고 지금 출시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시작된 것은 시작됐으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도움될 일이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좀 연락해 주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좀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모든 행사를 마치고요. 하여튼 뭐 와주셔서 먼 길에서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